선택했는지 어머. 뒤에서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계 3라운드 프로듀서 매치 첫 번째 프로듀서를 공개합니다. 나와주세요. 불타오르네. 첫 번째 프로듀서는 글로벌 힙합 프로듀서 팀으로 자리매김한 디바인 채널입니다. 제가 디바인 채널 분들이랑 진짜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TV에서만 봤거나 인터넷으로 보면 대박. 와. 역시 JTBC. 이어서 두 번째 곡의 프로듀서를 모셔볼까요? 와. 기대된다. 와. 두 번째 프로듀서는 드라마 OST의 강자 로코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오, 엄청 유명한 OST들을 다 선을하고 계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연이 있거든요. 제가 불렀던 호텔 델루나 OST 안녕이라는 곡을 로코베리가 작곡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작권료가 쏠쏠합니다. 자, 괜한 얘기를 했네요. 이번에는 부리나케 곡의 주인공을 만날 차례인데요. 세 번째 프로듀서를 소개합니다. 기억을 진짜로? 어머. 차라리 내가 더 줘. 데자뷰. 우와! 에이? 우와! 세 번째 프로듀서는 보이그룹 뉴이스트의 히트곡을 만들어낸 비주얼 프로듀서 백호 씨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뉴이스트 멤버인 것도 알고 있었고 신기하면서 그냥 와. 진짜 백호 선배님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어가지고. 그냥 그 노래가 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팀의 프로듀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소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무대 뒤에서 나 빨리 집에 가야 된다. 빨리 진행해라. 소통을 하고 계시다. 누구시지? 빨리 좀 해. 아, 분들이 우리 보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마지막 네 번째 프로듀서를 소개합니다. 누구지? 궁금해요. 네 번째 프로듀서는 지팍 사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팍이고 이분이 사운드 씨예요. 예, 예. 미미야. 아유. 너 선택을 안 했어. 와! 오! 살짝 우? 어? 설마. 내가 아는 그분이신가 했는데 지팍 이렇게 딱 제 나오시길래 어? 어? 아, 멋지다. 프로듀서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저는 저 뭐 예능인이고 예, 예능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실제로 지금 뭐 필드에서 DJ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돼서 함께하게 됐는데 여기서 까불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참 입장이 난감하네요. 예, 어떻게 될지 이걸. 문별님이 특히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어때 지금이라 바꿀래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어, 그래요? 우리 아닙니다. 믿어요 근데. 아닙니다. 네, 저 믿습니다. 더워라. 자, 이렇게 네 팀의 프로듀서의 정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팀의 프로듀서분들을 모시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왜, 혹시 왜 웃으시죠, 유지아님? 웃지도 못해? 악당 주지마. 저 여기서 이런 대접 받고 있지 않거든요. 먼저 각자 준비하신 곡을 소개를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요, 엑스트라오디너리는 말 그대로 나를 지금까지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진짜 불살라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곡 쓸 때 비가 오는 날 썼어요, 이 노래를. 그래서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약간 목소리로만 좀 더 부각될 수 있게 곡이 나왔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편곡하겠습니다. 불이 나케는 말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불이 나케 나한테 뛰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G-POP 사운드 팀 버릴 거리란 곡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일단은 빠르게 좀 더 비트감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자라고 좀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EDM이 좀 강한 비트를 좀 섞어서 EDM 예. 싫어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실제로 아니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근데 난 EDM을 못 살릴 텐데 내가 선택이 미스였나? 라는 생각이 좀 커졌었죠.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문별님, 예. 꼭 EDM이어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곡을 바꿔줄게. 다 돼. 원한다면 내가 그냥 안 할게. 아니. 저는 제가 EDM을 좋아하는 건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의미에서 EDM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거지. 네. 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예. 네. 그러면 저는 그럼요.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서로 맞춰 드릴게. 문별인데 그럼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따봉을 날리시길래 제가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좀 저도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편곡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새 팀의 프로듀서보다 G-POP 사운드가 이것만큼은 뛰어나다 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집합 사운드 스튜디오가 세 달 전에 만들어졌어요.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거다. 예, 신상이고요. 네. 단지 좀 새집 증후군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 새 거라서. 예, 뽀드 냄새가 좀 나는데. 공기청정기 틀어주십니까? 공기청정기 당연히 틀어드리죠. 환기 좀 시키고 하면은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면 제트부 채널 할명수 통해서 초대하고요. 라디오에서 깔아드리고 메이킹부터 유통까지 다 해드리기 때문에 힘드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손 한 대 굽는 거예요. 예, 굉장히 편하게 드립니다. 예. 저희는 심지어 그렇게 생각까지 했어요. 그 문배 씨가 네. 이 노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줄 용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열려 있다. 저희는 음악을 조립으로 하거든요. 조립식이에요. 미드스가 말이지. 이거 빼서 이거 갖다 끼면 되니까. 네. 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예. 저희 작업실도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는데요. 와. 네, 가지고 본드 냄새가 다 빠졌습니다. 와.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비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뭐 미국에서 갖고 오는 미제 낙원상가에선 팔지 않는 저희 작업실 옆에는 보문사인데요. 종소리가 들려요.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종소리까지 어메이징. 저희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앨범 내시면 저희는 무료로 곡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복비 하나도 안 받고 영영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땡긴다. 저는 곡 받고요. 저희 백화점 가서 5단보씩 해드릴게요. 예. 어떠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조건이 좋은데요. 곡을 써주신 내 팀의 프로듀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듀서 신곡 대결은 한 명의 프로듀서와 두 명의 아티스트가 매칭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불이 나케라는 곡은 엑시님과 선유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매칭이 끝이 났고요. 넘치는 팀의 경우에는 프로듀서가 두 명의 아티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로코베리의 곡을 선택하신 네 분에게 마지막으로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네 분에게만 하겠습니다. 드리나요? 네 분에게만 드립니다. 선배님 그냥 하고 싶은 거 처음에 마음에 정했으면 그냥 가자.
이 자리를 지키는 거를 먼저 해야겠다. 번복하겠습니다.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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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저희 두 분 아까 그렇게 우정을 단독히 다지셨는데 벌써 지금 절교하신 거예요? 혹시 버릴 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박명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문별님 때문인가요? 앞으로 자주 볼 텐데 일 깔끔하게 정리하자. 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자주 볼 텐데. 솔직히 별이랑 진짜 붙기 싫었어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존재 아닙니까? 그녀는 1, 2라운드 만점이잖아요. 지금 만점으로 계속 쭉쭉 가고 있는데 점수에 연연을 안 한다곤 하지만 너무 벌어져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상대가 또 별이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가 오면 생각이 나라는 곡은 또 이렇게 매칭이 끝이 났습니다. 폴킴 선배님이었으면 어느 곡 선택하세요? 저요? 딱 한 곡으로 가야 된다 하면. 아,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음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아, MC 되게 잘 보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좀 전국 노래자랑 하겠다, 야. 그렇게 짧아가지고. 자, 디바인 채널 프로듀서님이 작곡하신 Extraordinary라는 곡은 총 3명의 아티스트 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디바인 채널님, 이 중에서 딱 두 분의 아티스트를 선택하셔야만 하거든요. 쉽지는 않네요. 아, 어쩔 수 없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기도 하죠. 자, 디바인 채널님 선택하셨어요? 우선은 이렇게 순서를 좀 나중에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네. 두 번째 세계에서 인생을 또 한 번 배우네. 3라운드 프로듀서 매치 대결팀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디바인 채널 팀은 주인님 대 신지민님, 지팍 사운드 팀은 문별님 대 유빈님의 대결로 이루어집니다. 야하. 유빈님, 저는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사실 진짜 마음에 걸었던 게 별이었어요. 진짜 별이랑은 붙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유빈 씨하고 잘 어울리겠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마무리 한번 잘 지어봅시다. 한번. 예. 파이팅! 파이팅! 예.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할까요? 이 난관을 어떻게든 헤쳐나가겠죠. 아. 불꽃 카리스마.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블랙이 많네. 유일하게 혼자 컬러풀하다. 우리 다 흑백인데. 주인공 주인공. 혼자 너무 빨개. 여기 제목이 뭐였지? 불이 나케. 불이 나케 맞아 맞아. 아, 그래서 불. 아, 불. 아~ 아무래도 선유는 너무 영하다 보니까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뭐냐, 언니랑 언니도 너무 그치, 우리 무대가 완전 달라. 그러네, 완전 달라. 왠지 유빈 언니는 발라드 버전인가? 언니는 포크 스웨트. 아, 포크 스웨트. 청량해. 응, 맞아, 맞아. 청량. 여기는 애절. 애절. 여기 아련이면 애절. 애절. 아련 애절, 맞아. 처음에는 이제 아, 이게 맞나 싶은 거야. 너무 색깔이 세니까. 아, 맞아 맞아. 그 노래방에서 모두가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그걸 이제 맞아. 알겠어. 아. 맞아. 오. 궁금해. 근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중독됐어. 내가 이거 계속 부르니까. 아, 맞아. 다들 막 매니저님도 어릴 걸. 내 주위에서도
그리고 또 막 얘기하다가 딱 정적이 이러면 그만할게.